오늘 정호의 이세준의 먼슬리 프로젝트, 월간 프로젝트 먼슬리의 세 번째죠. 원래 5월에 발표가 되었어야 했는데 뭐 이런저런 그 유통사 사정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완성은 진작에 됐는데 조금 시간이 생겨서 후반 작업을 조금 더 다시 할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었죠. 오늘 낮에 발표가 되었어요. 제목은 웨이리 답답두답, 웨이리 답답두답이고요. 원래 왜 이리 답답해라고 하려다가 뒤에 약간 스캣 섞은 부분이 나오는데 아예 이걸로 가자. 특이하게 왜 이리 답답두답. 저하고 조정민 씨, 여자 가수 조정민 씨가 함께 불렀어요. 원래는 트로트로 많은 사랑받고 계신 분인데 특이하게 저하고 이 포크 가수와 트로트 가수가 만나서 시티팝 계열의 시원한 여름 노래를 하나 발표하였습니다.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청해 주셨는데 그 중간중간에 대화가 있는데 그 대화를 좀 완성하는데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되게 자기적으로 꾸미니까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야 그냥 녹음실에 그냥 같이 들어가지고 틀어놓고 아무 얘기나 하자 그러고서 막 거기서 진짜로 막 싸우듯이 얘기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웨이리 답답답 이세준과 조정민이 함께 합니다.
메이리 답답두답 이세준과 조정민이 함께 부른 노래 처음으로 들려드렸습니다. 제가 만들어서 불러놓고도 들을 때마다 웃어요. 그 남자들이 그 여자들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힌트만 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. 이제 그걸 남자들은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. 그래서 시원하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또 여자 입장에서는 그 구구절절 말하는 게 좀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사람 치사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건지 여전히 힌트만 주시는데 남자들은 못 알아먹는다니까.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유 알았어 그럼 내가 잘못했어 그럼.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? 이거 이제 일로 가는 거지. 아, 그 다 잘못했다고.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데. 아, 안 맞아. 안 맞아. 그런 노래였어요. 남자 대사 너무 리얼리티 많이 들어본 듯한. 예, 많이 듣고 사실 거예요. 여자 대사들을 예. 여러분과 사시는 분들이 많이 듣고 사실 겁니다.